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이세 문장을 중국어로 얘기해 보실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먹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없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없다. 한국어로 똑같이 아무리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하나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인트는 아무리 다음에 나오는 말의 품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용사인지 동작동사인지. 뒤쪽에 나오는 말이 형용사라든가 감정동사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예뻐도, 이런 형용사라든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싫어해도, 이런 감정동사라면 그 아무리는 짜이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또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짜이망 니에야오 吃早饭.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먹어야 한다. 不管你多喜欢他，他也不会喜欢你. 네가 아무리 그를 좋아해도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뒤쪽으로 동작동사가 나와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뛰어도 이렇게 된다면 그 아무리는 怎么가 됩니다. 뒤쪽으로는 또나 예가 나오고 또는 아무데나 다 쓰이고 예는 주로 부정에 쓰입니다. 怎么吃也不胖.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怎么背也背不下来.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는다. 怎么劝他都不听. 아무리 권해도 그는 듣지 않는다. 그런데 동작동사는 동작동사인데 그 아무리가 형용사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아무리는 형용사에 붙는 거기 때문에 짜이나 뚜어를 쓰셔야 합니다. 吃得再多也不胖. 说得再多他也不听. 나는 그냥 회화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3번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는 시험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아무리 구조 앞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짜이는 품사가 정도부사여서 정도부사와 함께 쓸수 있는 即使, 나파, 就是, 就算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또나 怎么는 품사가 의문사니까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无论, 不论, 不管이 앞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종종 생략하기도 하죠. 접속사는 쓰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접속사를 살려본다면 即使再苦再累 我也要跟你在一起.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不管你多喜欢一个人，千万不要太在乎一个人. 네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여기 니는 범칭이어서 너라고 해석 안 해도 됩니다. 无论怎么睡都觉得不够. 아무리 자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